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로프 검암역 5일 파크시티 프루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광로프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검단 신도시와 비교를 하시죠. 광로프는 단일 세대로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공항철도도 가깝고 좋은 동네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광로프와 매우 비슷한 위치에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오류동 계양동 이하 오류동입니다. 검암역 1번 출구에서 광로프 가장 가까운 2단지 출입구까지 도보로 네이버 지도 기준 27분 걸리는데 계양역 1번 출구에서 오류동 신동 아파트 정문까지 29분 도보로 걸립니다. 오류동 아파트 및 주거지까지 포함한 세대수나 광로프의 세대수는 5,000세대이지만 오류동 아파트 세대수는 1,800세대 정도 됩니다. 오류동 신동아파트, 이화신동아 패밀리단지, 계양벽 3블루민 아파트. 하지만 오류동에는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초등학교가 매우 가까이 있고 자체적인 상가는 부족합니다. 오류동은 그래도 자체 상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죠.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도 동네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오류동은 풍무동이나 인천 이마역 계산역 상권을 이용하죠. 광로프 역시 자체 상가는 부족하기에 가까이는 독점역이나 검단 사거리 또는 청라 상권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동은 검단 신도시까지 도보 33분, 오류동 신동아에서 옹일인 파크뷰까지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곧 검단 신도시 생활권과 겹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로프도 독점역까지 20분 정도 도보로 걸리니 2단지 정문 기준 독정 생활권과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광로프는 새 아파트이고 대단지라 오류동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광로프와 유사한 위치에 있기에 그리고 단지 동네 규모가 광로프와 유사하기에 한 번쯤은 비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류동은 경인 아라뱃길이 광로프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고 공항철도까지 거리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까지 접근성은 오히려 한정거장 앞이니 더 좋겠죠? 광로프에서 서울역까지 아침 8시 기준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류동 신동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아침 8시 기준 출근 시간은 50분 정도 걸리네요. 10분 정도 단축이 되니 서울까지의 대중교통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 인구 등이 비슷한 이 두 장소. 그 지역을 제외하고 반경 500m 내에는 거의 아무런 것들도 없이 논밭 등만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오류동은 부평 기준 2007년, 2009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4억 초반에, 1997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3억 초반에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가 1997년에 지어졌고 이화 신동아 패밀리의 아파트가 2007년, 인천 계양벽 3블루밍 아파트가 2009년에 지어졌죠. 광로프는 현재 1단지 전용 84 군평 피 포함 4억 9천만 원입니다. 피가 3천만 원 붙어있는 매물들이 있네요. 2단지 전용 84 군평 피 포함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피는 4천만 원 붙어있습니다. 광로프는 2023년에 지어질 5,000세대 새 아파트입니다. 2007년에 지어진 서울까지 출근거리가 10분 더 가까운 유사한 위치, 비슷한 규모의 동네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의 차이만 날 뿐입니다. 광로프는 오히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5,000세대에 2023년 입주하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도보로 이용할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점.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검단 신도시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단 신도시보다는 계양1동 주민센터가 있는 오류동 신동아 아파트 쪽 동네와 비교해 보는 게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로프는 매우 큰 매머드급 단지이지만 하나의 단지이고 검단 신도시는 광로프 대비 10배가 큰 인구가 들어설 하나의 도시입니다. 광로프는 5,000세대 정도이지만 인천 검단 신도시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화동, 박다전동, 불로동, 원당동 일원으로 사업 면적만 1110만 5739m에 달하며 들어올 인구만 18만 7081명, 7만 5851세대에 달합니다. 10배가 넘는 곳의 위치도 완전 다른데 왜 비교를 할까요?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검단 신도시는 메인스트리트가 갖춰져 있으며 향후 상가들도 갖춰지는 도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건로프는 주변 상가 몇몇 개 이상은 갖춰지기 어렵습니다. 5000세대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장사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5000세대가 모두 한쪽 상가를 이용하지는 않기에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해본다면 한계 단지 즉 2000세대 정도만이 나의 고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로프는 주변에 다른 단지들이 생기고 상권이 메인스트리트 형태로 생기지 않는 한 떨어져 있는 섬 같은 느낌으로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거의 온라인 주문 정도로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 그 동네의 상권을 이용할 것입니다. 오류동 신동 아파트 쪽 동네와 같이 아파트 주변만 작은 상권이 발달하고 다른 동네들과 멀리 떨어진 고립된 공간이 될 것인지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하나의 도시가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긴 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